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제가 오늘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지난 7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과 성결 시리즈의 거룩에 대한 7번의 말씀을 주셨고 그 7주간의 시간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내면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 싸우셨던 것 같아요.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곳곳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눈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게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4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처절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싸우고 견디고 버텨내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정성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불타고 낙망하며 절망하며 때로는 한숨 지으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싸우며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대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힘을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해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주님의 편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
이제 오시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 찬양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여기 보니 여기 뭐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멀리
천하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함 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유독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벅찬 함성들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벅차다 할 때 그 감정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고백했던 이 벅찬이라는 표현처럼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우리의 그 함성 벅찬 함성이 가득한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걸음 공이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사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에 영원해 주의 사랑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믿음의 겉면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신가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당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잠잠히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내가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 한 번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거친 파도가 아버지 날 향해 올지라도